Sexy Music. 오, 야, 오, 오,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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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번을 받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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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우리 후배 주시게. 안양예고 3학년 2반 39번인 모임입니다. 아, 39번. 아, 다른 반이죠? 아, 다른 반이. 2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옆에 행동영화다 노래소리 듣고. 아, 노래만 보면 옆에 올라가요? 음악이 이끌려서 몸이 저절로. 이게 안양예고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다 해주시고 파이팅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단체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들, 이쁜 피부를 위한 화장품은! 예, 안 그래도 자, 이거. 왜 웃어? 네, 화이팅! 비스트 화이팅! 그래. 마지막으로 저기요, 학생. 이 친구는 에블렉의 리더 양승호라고. 에블렉! 자, 저거 올려! 자, 저거 올려! 하이브리드 차량수쇼! 아, 교무실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큰 잘못을 했거나 그렇죠. 불려왔을 때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야, 이민호, 수업 끝나고 교무실 내려와. 네, 그럼 이렇게 내려와.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저희 그 이민호. 가발. 아니, 염색해가지고 그래요. 가수고 뭐고 너 가발, 학생의 가발을. 어? 아, 저는 염색해가지고 이거. 무슨 염색이야 이게? 어머니가 아프세요. 아, 그래? 정말? 네. 통과. 성호 일로와, 일로와. 안 돼. 나 머리 왜 이래, 머리 왜 이래. 여기까지 잘 나오겠습니다. 확실해? 예. 통과. 자, 인수, 인수. 어김없이. 인수. 저 무용과 남잔데요. 무용과 남자는 머리 길러야 돼요. 머리 왜 이렇게 짧아? 부럽혀. 아, 야, 이랬구나. 자, 뭐 이랬구나. 재민이, 네, 재민이, 네, 재민이 일로 와. 네, 네. 재민이 일로 와. 네. 몇 살이야? 저는 한 장입니다. 21살이야?
어디야? 돌아가 집으로! 아 왜요? 서울 원자리예요. 올라가봐 올라가봐. 세웅이 네. 세웅이 일로 와 네. 일로 와. 학교 어디야? 청담군데요. 불학교. 가운데는요 저희 모두를 다 가르쳐 주시죠. 아이고 예. 예. 아 저희가 일본의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의 기억이 네. 굉장히 그 일본어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카리스마 있게. 아 와우. 아주 그냥 카리스마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일본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네. 그 가케쿠케코 난이 사시스세에서 완벽히 저는 습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 열정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네. 예, 예. 아니 선생님 까끼쿠케코. 학생들 네. 다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죠. 오. 붐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치가 다 그런 이제 그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안양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자유분방하게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보면 상당히 따뜻하고 네. 그리고 상당히 에너지가 좀 넘치고 파이팅 특히 민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넘치고 조금 과도하기도 하고 그랬죠 조금 오버할 정도로 조금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최성희님은 어떤 학생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성희는 잘 기억해 주실까요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세 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오~ 레벨이 다른 레벨까지 나왔어요. 한 방에 세 명을 보내버리네요. 성희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또 상당히 재능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뛰어났던 그런 야~ 학생이었고 야~ 지금은 사실은 많이 이뻐졌는데 성희가 나옵니다. 아, 재밌다. 100점 네, 네.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성희가 인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워낙 이쁜 애들이 많다 저희 기수가 끝내줬어요. 네, 또 기수들이 워낙 이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성희가 이렇게 좀 돌출되는 그런 정도의 그렇죠. 그 인물은 아니었죠. 저는 외모보다 실력으로 제가 네. 승부한 스타일이었어요. 역사 중에 하나가 제가 후배들이 들었을 때 그 경호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최성희 씨가 노래를 부르면 모두 멈춰서 그 노래를 경청했던. 예. 그 심지어는 학교에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도 지금 SM의 네. 이수만 선생님에게 그쵸? 캐스팅이 됐다는 그런 비하까지도. 예. 그래서 들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요 근래 졸업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네. 또 둘이 동기예요. 승우가 인수는 어땠나요, 선생님? 솔직히죠. 뭐 사건사고도 많이 치고. 예, 예. 예능 방송이죠. 예, 예. 시작 붙었습니다. 승호하고 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못 마시게 되죠. 승우 씨, 선생님 좀 보세요, 선생님. 네. 아, 저는 뭐 반장이었으니까요. 아, 근데 저를 네.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또 무용과에서 굉장히 좀 찌그러져서 살았고. 기억합니다. 진짜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은 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인수가 선생님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찌그러져 있던 학생은 아니었다. 선생님이 멘트가. 인수가 학교 다닐 때 네. 그때만 해도 내가 조금 젊었을 때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장 하고 그랬을 때니까 맞아요. 이 두 학생이 학생과에 와가지고 많이 도와줬죠. 온 이유는 어떤 시기는 학생들 왜 왔는지는 또 도와줬던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알아서 상상하세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죠. 학교 위에 봉사도 하고 저희 학년에서 지나가면 학생과를 거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지나가던 길에 인사도 드리고 저도 자주 지나갔어요. 저도 학생과 네. 앞에 저러면 청소도 그렇죠. 지나가면서 거 복도 쓰레기도 다 그런 거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자발적이에요. 단장이니까. 근데 이제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서 있을 때는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고. 약간 제가 안양예술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봤던 게 벽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벽을 많이 보고 서 있었거든요. 뒤돌아가지고. 아니 선생님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방송을 많이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민호 씨가 항상 안양예고를 하면은 자신의 절친은 정지훈 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땠나요? 오늘 밝혀. 난 민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방송이라고 해도 네. 웃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에 나가서 뭐 성공한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좀 크죠.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선생님은 네,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학생이거든요. 네. 어, 그때 현장들이 지금 나와 있으면서 아. 이게 지금 다 저희 그 졸업 앨범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나왔나요? 여기 김지우. 와 너무 여기, 여기, 여기. 애기 때 얼굴이셔서 보이십니까? 그러네요, 예쁘시네요. 예쁘시네요. 와 김지현 선배님. 어머. 아니 너무나 소녀 예.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 그리고 이 선배님의 헤어스타일 굉장히 독특한. 네. 요즘에 되게 핫한 머리인 것 같아요. 야 계시네요. 어 이현도. 이현도 선배 카리스마. 와. 오 멋있으시네요. 진하시다. 네. 이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현도 씨 모습. 와.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자 그리고 말이죠 쭉 넘어가서 이제. 1998년도로 아, 갑니다. 훌쩍 네, 네. 올라가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최상희 씨가 몇 년도 졸업이시죠? 예, 네, 여기. 아, 98년도 졸업이네요. 네. 여러분 화면 봤을 때 왼쪽 맨 위에 지금 최상희 씨가 계신 거예요. 그대로네요, 그대로. 여기 저 있습니다. 똑같으세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예쁘는데. 아, 이때 좀 까무잡잡했던 것 같아요. 아, 보여주세요. 어디. 나왔습니다. 어머! 야, 예. 정말 이 이때... 가발이 아니구나. 네, 예, 잘 어리고 이제 좀 달라서 카리스마가 비공자 같이 나왔네요, 어. 사진이. 이때가 더 괜찮은데요? 예, 예. 요때 아니,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조금만 간직하죠 그랬어요. 그러게. 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예능하다 보니 예능이 맞춰져서 아. 얼굴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아, 비공자. 네, 이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저고. 네. 네. 여기 이제 백두산이라고 따지면 네. 이제 또 정지훈 씨가 오! 지훈 씨.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포가 달랐어요. 약간 골든 리트리버나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좋아했어요. 예,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약간 웻상가프레 약간 샤프한 느낌 있잖아요. 모던한 느낌. 그리고 정지훈 씨 좋아.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죠? 인기가 두 분이 제일 많으셨던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무열 씨가 김무열 씨가 무열 씨가 여기 위에 계시네요. 여기. 아 무열 씨가 아주 남자다운 모습. 지키고 있었는데. 어머. 아 여기 있네요. 빨간색으로. 아니 사복을 입으셨어요. 사복. 어머 여보 이 눈웃음 어떻게 해요? 승호 씨 더 눈 있어요? 예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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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데뷔할 때 오해할 때만 해도 네. 저대로 나갔었어요. 봐봐요 봐봐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엽게 나오네. 요때 좀 좋아했던 여자. 학생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예 유형이 동기는 동기일 뿐이었어요. 아 솔직히 있으세요? 있으세요? 얘기해주세요. 알고 있죠? 아 저 잘 아 빨려. 저희 때 인기 많았던 친구가 네. 그 전장에 네. 네. 그 맨 위에 오른쪽 보시면은 연 연 아이고 예 유명했죠. 유명 너무 이뻐. 아 저 친구는 제가 대학교 반주를 넣어줬어요. 피아노 반주를. 아 정말. 그래서 합격한 친구. 오. 그때 사귈 때? 아니. 승호가 후배라 사귀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 아. 선배도 사귀고 후배도 사귀고 다 사귀었어요? 다 사귀었습니다. 아. 이건 공간이 아니겠다. 아,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아, 저희가 안 괜찮아, 그쵸. 제가 안 괜찮아요. 저희 그룹이 안 괜찮아요, 이거. 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인수 씨. 여기 저렇게. 아니. 당당할 수 없다. 잠깐만, 인수 씨도 지금 네. 공개하면서 비슷하고 있는데 막상 공개되니까 당황했어요. 네, 아, 살짝 무용가라고 했는데 바스톱을 확실히 하고 찍었네요. 네. 그리고 인수 씨의 친동생, 한 씨도. 아니, 너무 닮았어요, 저희랑. 진짜로. 아, 그때 당시. 저 때가 되게 재밌었죠. 저 학생 다닐 때는. 그리고 인수 씨의 흙 역사를 볼 수 있는 여기 네, 지금 흑백 사진 짝 있잖아요. 사진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요? 네. 자, 여기 돼 있네요. 야, 인수 씨예요? 인수 씨예요. 저 외투에 돼 있네요, 거기. 어머. 인수 씨. 인수 씨 피부가 좀 많이 검했네요. 많이 검했었죠. 인수 씨 그리고 살이 아, 그, 조금 저, 많이. 저때에 비하면 지금 거의 한 12kg 정도는 많이. 누구 좋아했었어요? 저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영웅영학과 친구를 좋아했었어요. 누구? 아, 이름 뭐예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우 씨 알고 있군요. 네. 저는 살짝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페이지는. 아, 자, 이수 씨 당황했어요. 아, 쏙 해주세요. 아, 자, 근데. 거기서. 아, 잠시만요. 아니구나. 아닙니다. 저희 엄마를 닮았어요. 누구예요? 되겠습니다. 아, 인수 씨의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녀. 네, 굉장히 좋아했었죠. 고백하셨나요? 고백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아, 만났었었어요. 진짜요? 정말요? 여기 커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선생님 계속해서 저희에게 좋은 또 말씀 많이 좀 전해주시고 맞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학교에 계속 또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네. 또 정말 저희를 한 명 한 명 정말 예 좋은 모습 그리고 좀 부족했던 모습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해 네.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건강하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꿈의 무대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 쟤 누군데 저렇게 잘 괴롭히지? 악마야. 아이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님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는 거 하정우 같이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옛날 생각나. 아,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밥은 제가 쏠게요!